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일곱 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7주일에 제 21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 7주일의 주제가 믿음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21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아주 우리들에게 흥미와 의미 있는 그런 그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문의 본문의 이 내용이 198페이지에 있고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이 되는 것이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7주일에 제가 지금까지 1에서 이제 6까지의 그 주제, 그 주일에 대한 주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갈 길이 좀 멀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복습하실 때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1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8페이지로 왔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어떤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함 말씀으로 모든 것의 진실함, 진실한 믿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진실하다는 것을 고수하고 보증된 확신이고 좀 있으면 제가 아마 오늘 공부해서 이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니다라는 말씀. 내 심정의 복음으로 사역한 것이다. 또 믿음은 다른 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사면 영원한 구원, 공의와 의죠. 의와 생명, 의와 생명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순전한 은혜로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 성으로 주어진다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왔습니다. 제 얼굴 옆에 205라는 숫자가 있네요.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자이고 그분을 영접한 자이다. 영접했다라는 게 embrace라는 말이죠. embrace, 포옹한다. 뭐 그런 개념의 뜻이 있잖아요. 또는 받았다. 수용이 되어졌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져서 received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 또는 다른 말로는 공로. 참된 믿음을 받은 자는 참된 교회에 가입한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견주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과요. 내가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가? 그러면 접붙임이 되어 있나? 연합이잖아요. 또는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뭐 기도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을 영접 양심, 이제 믿음이 담겨 있는 게 양심이라는 이 그릇에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 의의가 들어있거든요. 칭의가 담겨 있거든요. 접붙임의 외적 형식은 세례다. 요 다섯 번째죠. 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괄호 열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하시고 연구하고 폭넓게 적용하고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접붙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유니온이다. 그분이 자신 안에 있고, 우리 안에죠, 내 안에.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기에 칭의를 의미한다.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삶을 산다. 접붙임은 다른 말로 칭의를 의미하기에 참된 믿음과 접붙임이 관련을 맺고 있고, 칭의가 이신 칭의를 표현하는 것을 간추할 수 있다. 믿음으로, 즉 수용함으로 어렵다 이겨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접근하는데, 이 담대하게 접근한다, 액세스 하는 건데, 이 담대하게 크레이저슬리잖아요. 이것이 되려면 진실성,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으로 이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confidence를 말하래요. 그러면은 이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액세스가 돼요. 이것은 접붙임을 의미한다. 접붙임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포기한다. 자신 누구에게 속했음을 분명히 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To whom? Do I belong to? 이 말이죠. 네, 바로 그리스도죠. 참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심정에 밝혀 중생시키고 죄 용서 어렵다 하심을 더 어렵다고 여기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 확신에 따라 거룩한 삶, 거룩함을 이성에서 수행하게 되고 참된 교회에 가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게 한다. 이 훈련은 이생에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다른 말로는 기업자죠. 그러니까 기업을 받은 자, inheritance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Inheritance. 선택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지기 위한 적합한 자. 참된 믿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을 삼고 진실함으로 확신에 차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 빛의 자녀 여러분 아시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에 담긴 믿음은 앞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만은 그것에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확신이 믿음의 본질,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confidence를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정에 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심정에 있는 의지가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중생의 경험을 하면서 견인의 단계로 이어지는데 죄 용서를 받고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때문에 어렵다 이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 거룩한 삶, 순종을 통해 얻은 칭의가 아니기에, 다시 말해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칭의의 조건이 거룩한 삶은 아니에요. 이제 이 생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왜냐?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 간섭은 받게 돼요. 지배에서는 벗어나서나 죄의 간섭과 유혹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유혹과 간섭이 있다는 말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성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원죄가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육체의 잔재들과 이제 영적 전투를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13장 사망에 보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전투를 하는 거예요. 또한 악의 삼총사도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의 삼총사라는 것이 여러분 아다시피 육체의 잔재죠. 그 다음에 사탄이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이에요. 세속성. 이 세속성, worldly.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또 재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이게 거기서도 아주 재밌게도 친밀하게 또 침묵을 도모하다가 또 교회 와서 또 교회 성도들하고 이 재미거든요. 물론 그걸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고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재밌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술 담배도 마시면서 흥겹게 지내다가 또 교회에 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꼭 로만 가톨릭 애들하고 똑같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지 마음대로 짓거리 하다가 고해성 사면 되는 거고 뭡니까? 실컷 지 하고 싶은 대로 저지르고 와서 그리고 선행은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헌금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선 활동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참여하고 또 기쁨을 또 누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로만 카드리기으로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들 장로 교회들이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만 카드리고 같은 거예요. 이 내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칠어지긴 거죠. 여기서는 이 모양, 저기서는 저 모양. 또 바울을 또 닮아가지고 이방인에게는 엘라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내적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 겸손이 없고 실천이 없고 선행이 가장하는 거죠. 위선적이고 외식주의자에 빠지고 말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훈련이란 말을 제가 잘 씁니다만은 다른 말로는 기강, 견책. 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징계, 고해,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는 견책이라 그래요. 센서리라 그러고, 저는 기강이라는 말, 프린시플. 성경에는 이 훈련, 그리고 또 징계 외에는 또 훈육이라고 나오죠. 훈육, 훈계. 훈계, 훈육. 이런 단어를 써요. 적합한 자가 되어야 구원에 이른다거나 선택받는다고 주장하면 아르미니스주의에 세뇌된 것이다. 훈련받으며 거룩한 삶으로, 정말 이 훈련받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의 정의에 이어 적용에 관한 고백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의 심정에 올바른 믿음을 심었다고 하여 그가 무슨 힘, 능력 합류했다. 뭐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힘과 능력, 뭐 기도 생활 했고
작정기도 했다고 뭐 힘과 능만 이거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짜배기들이 많아서 로마 가톨릭입니다. 껍데기는 결혼을 안 하면 못살 거니까, 예, 프로테스탄트로 왔다가 삶을 로마 가톨릭으로 사는 것이 자유부인이잖아요. 자유부인, 좀 소설적 이름입니다만은, 아니면 차레타 부인이든가, 남편 놔두고 남편이 아프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은 있으니까, 연애는 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또 집에 와서는 여보, 또 자녀들한테, 그래,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이면서 양복 입고 있어요? 정말 이중인격자들. 그런 자들이잖아요. 또 장로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오순절파, 오순절주의, 은사주의를 하면서 또 정치는 또 장로교 정치를 또 해요. 오순절주의가 무슨 장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떠한 그런 그 세속적이고 혼합적이고 헷갈리게 만드는 자들.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정말,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들. 지금 우리 주위나 저도 그런 면이 없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삶을 바로 살려면 얼마나 내적 깎임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예, 껍데기 로망 카톨릭 이것을 저는 첫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아르미니안주의다. 예, 아직 첫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돌트레이터 제가 그 법규 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돌트레이터 강의할 때이 말을 합니다. 장로교 안에 있는 그 개혁신앙 안에 있는 로망 카톨릭이 아르미니우스주의다. 본인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인지 뭐 로망 카톨릭인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포기라는 거 없어요. 성적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 의미는 믿음 자체는 구속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수용하는 도구다. 믿음이 의지적이지 않고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기에 의지적 믿음을 배제하라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인가요? 내가 다른 데서 강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격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칭의와 관련된 글자가 좀 그렇습니다. 칭의와 관련된 것을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실천을 말해서 이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합해져야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인 믿음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솔라 피데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시칭에 관한 고백을 전제한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이것을 우리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그 내용이 2권 7장, 17장입니다. 칼빈 선생님을 말합니다. 네, 제가 뭐
기독교 강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서, 벨지카, 돌토레이터, 하이델베르크 서로 이렇게 막 넘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 이 동영상과 책을 참고하면 되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에 따라 선택된 자에게 정한 시간에 appointed time이죠. 또는 때가 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낸다. 이걸 deliver라고 그러죠. 부르심에도 외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방법은 메신저를 보내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또는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선택된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수용한다. 예, 10, 아까 제가 10, 10, 11장, 아니, 11장이 아닙니다. 예, 효과적 부르시면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1장은, 이제 11장은, 예, 11장은 칭의에 관한 겁니다. 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선택된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 수용한다. 이제 같은 말이죠. 그분을 수용하는 행위인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하게 한다. 근데 본인이 볼 때는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터레이터 3, 4장 14항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아마 여러 번 읽어도 이 그거 하나만 딱 보면 이해가 안될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간 누구에게 줘서 그리스도를 수용하거나 거절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내용이죠.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읽어봐야 할 부분이 2권 7항입니다. 그리고 8항입니다. 아니면 제 동영상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돌돌이들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인 믿음의 혜택은 죄 사면, 영원한 의와 권이다. 이것은 믿음 자체가 무슨 힘을 가졌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데 여러분 꼭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순전한 은혜를 무상으로 선물로 받는 근거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만이다. 죄의 사면, 보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회개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둔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근거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중보자의 보혈로 받은 죄의 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호의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자비함을 순종하게 된다. 중보자의 보혈이란 뜻이 뭔가?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죄의 사면과 영생을 무상으로 받는다. 결국 죄의 사면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단번에 드린 그분의 희생제물을 무상으로 받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죄의 사면과 구원은 같은 의미다. 영원한 의의는 그리스도께서 정가한 의의를 말한다. 정가된 의의는 죄들의 용서, 죄의 사면을 의미하며 정가된 의의는 죄가 덮인 것을 말한다. 죄의 사면 영원한 의와 영원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순전한 은혜인 하나님에 의해 무상으로 베풀어진다. 이 무상이라는 게
문자적으로는 free라는 의미죠. 또는 뭐 elevator가 더 붙일 때가 있습니다. 동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그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조건을 보지 않죠. unconditional 이기 때문입니다. unconditional 네, election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무상의 선물이라 본다.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과 제1원인을 각각 의미한다. 이 1원인, 2원인,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돌트레이터, 제 썼던 주석의 54페이지에서 64페이지. 요 부분, 이게 이제 그 1장 2항의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설명인데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9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1장 2항의 주석 요 부분에서 1원인, 2원인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만, 그래서 영혼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간에서 주어진 것이기에 무상이라고 꼽아요. 그래서 제가 영원성이라는 말을 했죠. 영원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분으로 인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이것은 타락 후의 상태에서 마련된 구조책이 아니라, 이게 시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마치 근거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첫 번째 원인의 성육신을 말해요. 시간만 아니라 영원한 제1원인, 이 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석이라고 여러분에게 붙였는데요. 1장 2항의 주석의 내용을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 고백서를 풀어갈 수 있고 교리 문답서를 이해하여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상은 영혼을 의미한다. 영원한 작정을 무상의 작정이라고 부르고, 죄들의 용서를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라고 말한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까? 210페이지네요. 210페이지에서 여러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